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희태입니다. 선생님 그 혹시 MC몽 아세요? MC몽 모르면 뭐 있어. 그 미친놈 새끼 아주 그냥. 그 한동안 좀 이렇게 방송에 안 나와서 좀 잊혀졌던 줄 알았는데 최근에 뭐 외화 뭐 반출 논란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. 옛날에 내가 MC몽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도 나는 그때도 무당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발치 군대 뭐 발치 사건이건 근데 그때 나랑 같은 굿당을 다니고 있는 어떤 여자 애기 무당이 있었어. 애기 보살이라고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그 애기 무당이 무슨 뭐뭐 스타킹 스타킹인가 어디가 나와가지고 MC몽 점사를 받는데 많이 빌어야 된다고 그랬어. 근데 그 애기 무당이 지금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 가까이 된단 말이야. 내가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봤나? 뭐뭐 굿당에서. 근데 그 사람 그 애기 보살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. 근데 MC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주가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사람 몇 살이에요? 44살? 하여튼 44살로 알고 있거든? 44살이면은 사주에 돈이 없지는 않아.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. MC몽은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. 지금 사건 사고 뭐 군대 면제다 뭐 아니면 뭐 발치를 해서 뭐 군대를 안 갔고 이런 것도 있었고 네. 그 다음에 또 사건 뭐 있었죠? 이 사람? 최근에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이제 출국하려다가 뭐 그것도 거액이었다며요. 네. 그러면 아니 왜 그런 거를 갖다가 왜 신고를 안 하고 왜 나가는 거야? 이 새끼는 미친 거 아니야? 뭐 MC몽 말로는 이제 몰랐다고 해명을 하긴 했.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내가 요 앞에다가 지금 태블릿을 갖다 놓고 지금 쳐보고 있는데 네네. 이 사람이 지금 44살 맞아요.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사주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왜 이 좋은 사주를 갖고서 왜 자꾸만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야. 그리고 또 한 번의 구설이 더 있다 그래. 어머.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평생의 구설을 갖다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. 좋은 사주인데도. 좋은 사주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. 쉽게 유명세를 좀 그런 식으로 떨지. 아니 MC몽이 그렇게 유명했나? 나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나 좀 유명했지.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밑바닥 아니야 지금? 방송에 안 나오면. 나온 지 꽤 됐는데 논란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. 논란. 이거 자꾸 왜 나오냐고. 아니 근데 방송 활동은 안 했잖아. 구설수를 좀 언제 또 뭐 어떻게 해야 떨칠까요? 이 사람은 이민년 한 해가 쉬운 운이 아니에요. 9월달 10월달에 뭐 뉴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.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9월달에 또 구설수야. 또 구설에 또 올라가. MC몽이 뉴스에 나오는 건 구설수로만 그렇죠. 나오는 것 같아요. 구설수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거야. 지금도 이미 구설을 탔고 그거 아마 세금조사 받아야 되지 않아요? 그 미신관계 사람들은 이제 의혹이 있죠. 그 일부러 좀 도박하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. 그럴 수도 있지. 네. 예를 들면 응? 이 사람 마약도 했어?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? 마약까지 갔으면 거의 밑바닥 다친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MC몽의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주는 너무 좋으나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의 사주를 갖다가 잘 풀어먹지 못하는 사주. 그냥 가만히 열심히 노력해도 이 사람은 부지런히 돈 벌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인데 네. 자 연의팔자 화류계 자 무당팔자 화류계 기생팔자 우린 신의 기생 에이. 자 그럼 MC몽은 연인이니까 화류계. 아니 혹시 MC몽도 무당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. 무당사주는 아닙니다. 아 무당을 했으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 될 거야 아마. 아 무당을 했으면 아마 사기꾼을 할 거야. 아 응? 이 방송을 그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MC몽이 보면은 약간 슬퍼하겠네. 아유 MC몽씨 정신 차리세요. 왜 이 좋은 사주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합니까. 당신의 사주는 너무 좋은 사주라 이거야. 네. 근데 왜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가려고 하냐고. 그래서 MC몽의 사주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. 9월달 10월달에 구설수가 한 번 더 있으며
구설수가 한 번 더 있으며 이 사람은 60세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아유. 네.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고 국민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. 우리나라에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. 유승준. 응? 유승준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. 스티븐 유. 나보고 지금 방송을 하자는 거야? 말자는 거야? 작가님. 어? 여기서 유승준 얘기가 왜 나와요, 지금? 네? 어찌됐건 간에 이분은 60세까지가 안 좋아요. 근데 말년에 복은 있어요, MC몽이. 60세 이후에. 그렇죠. 60세 이후에 말년에 복은 있다. 결혼도 그러면 60세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닌지. 자꾸 나하고 감독님 그렇게 하면 안 돼. 뭔 말인 줄 알죠? 자, 그래서 MC몽 씨는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올 9월달, 10월달 지나고 나서 조금 자중하시면 60대까지 안 가도 돼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. 그렇죠. 근데 좋은 사주니까. MC몽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. 나도 마찬가지고.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MC몽 씨는 구설에 또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